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배추밭을 만들었는데요. 무도 같이 씨앗을 파종할 건데, 오늘은 무 씨앗 파종을 전파종으로 할 겁니다. 무는, 배추 모종 정식하기 일주일에서 2주 전에 미리 심습니다. 예, 씨앗을 파종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무는 배추보다도 수확 시기가 좀 빠르죠. 예, 무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 내려가기 전에 바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씨앗 전파종 쉽게 하는 방법, 그리고 싹이 잘 빨리 나오게 하는 방법, 그것을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씨앗은 암발화성 종자라고 합니다. 암발화성은 햇볕이 비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발화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상추와 같은 것은 강발화성이죠. 그래서 햇볕이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얕게 심지만 이 무는 살짝 햇볕이 가려지는 정도, 예, 상추보다는 조금 더 깊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깊게 구멍을 파고 심는데요. 일일이 구멍을 파고 흙을 덮고 그 위에 물을 주게 되면 흙이 또 딱딱해져요. 그래서 싹이 터기가 조금은 더디게 나오는데요. 물을 미리 주면, 구멍에다가 물을 미리 주고, 물이 먹지 않은 흙을 위에다 덮어주면, 흙이 굳지 않기 때문에 싹이 좀 더, 빨리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주전자로, 두둑에다가 물을 주었는데요. 물을 주면서 두둑에 구멍이 생기죠. 한번 보실까요? 예, 요렇게 만들어진 두둑에다가 주전자에 물을 주었더니 적당한 깊이로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 속에다가 전파종을 하는데 무씨앗을 3알 정도, 많으면 4알, 예, 서너 알 정도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흙을 덮어주면, 겉에 있는 흙이 딱딱해지지 않고 수분을 머금은 채 싹이 빨리 잘 올라오게 된답니다. 네, 방금 씨앗을 넣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3알 정도 넣어 주면 되고요. 주전자로 물을 주면서 이 두둑을 만든 지는 금방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흙이 스며들면서 이렇게 구덩이가 생기고, 그 구덩이 속에다가 씨앗을 한 3알 정도, 서로 씨앗이 서로 붙지 않게 이렇게 3알 정도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일반 흙을 덮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파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전파종을 하셔도 되고, 예, 줄파종을 하셔도 되고, 줄파종은 솎아서 먹는 재미가 있죠. 전파종은, 씨앗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 줄파종도 마찬가지로 고를 타고 물을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씨앗을 줄로 쭈루룩 넣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흙을 위에다가 살짝이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는데요. 비닐 멀칭을 하지 않으면 무에 북주기가 쉽죠. 무는 자라면서 흙을 이렇게 돋구어 주는 북 작업이 필요한데요.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풀을 조금 메워주는 수고는 들지만,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훨씬 북주기가 수월하답니다. Well-being 농부 황소 TV.